밥 차려놨으니까 호박이랑 차려 먹어. 어디 나가? 친구 좀 만나려고. 친구 누구? 대학 친구 아니고 영화사 일하는 애 있어. 영화 실컷 보겠다. 아, 쟤 진짜 신기해. 어쩜 그렇게 응가를 잘 가려, 애기가. 그러게. 산후방 아저씨한테 고맙다고 했어? 응. 아, 새 들어온 사람들은 둘 다 이쁜 짓만 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왜 그럴까? 나아지는 게 없어 도대체. 오늘은 별일 없으려나 모르겠다. 우리 밥 일찍 먹어. 배고파? 안 오는 줄 알았어요? 약속하고 왜 안 와요? 아, 어떻게 흑임자죽 아니네? 네, 오늘은 콩죽이에요. 콩죽 좋아하세요? 네. 에휴, 저는 어렸을 때 하도 먹어가지고 이거 뭐... 안 좋아하세요? 아, 예. 물렸어요. 어쩌나. 그냥 먹죠 뭐 조금이니까. 저 다른 음식 많이 나오거든요. 억지로 드시지 마세요. 아 그럴까요? 네. 저희 어렸을 땐 별로 먹을 게 없었잖아요. 그랬죠. 강지 아버님 고향이 어디세요? 이천이요. 아, 경기도 이천이면은 별로 배골치 않았겠네요. 네. 우린 저 콩농사지였는데요. 우리 엄마가 끼니 늘려 먹으려고 맨날 콩죽을 끓이신 거예요. 어른도 아니고 어린애가 맛이 있었겠어요? 아, 그렇죠. 하여튼 주체, 가난하게 산 게 뭐 자랑이야? 전 지금도 쌀밥이 제일로 맛있어요. 절대 잡곡밥 안 먹어요. 뭐 찰밥도 좋아하고요. 여기 있다 마늘 찰밥 나와요. 아 예. 저도 배 줄인 정도는 아닌데 형편이 넉넉진 않았어요. 아버지가 방앗간 하실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어느 날 일 거들던 아저씨가 피대줄에 말려 들어가신 거예요. 아이고 저런. 방앗간 팔아서 보상해주고 그때부터 기울었어요 가세가. 그렇죠. 아버지 병 얻으셔서 못 일어나시고 공부도 간신히 했습니다. 제가 벌어가면서. 대단하시네요.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결정한 거예요. 고생해봐서. 어떤 결정이요? 사회 환원이요. 못 들으셨어요? 아직 자세히 말씀 안 드렸어요. 저희 문제가 아니라서. 재산 사회 환원하신다고요? 예. 뭐 얼마 되진 않지만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애들이랑 형편 때문에 치료 못 받는 사람들 돕고 싶어서요. 그럼 우리 산은 누가 돕고요? 아, 예, 아주 훌륭한 결정하셨네요. 예. 알거지 며느리 데려오게 생겼는데 훌륭해? 아, 저 강지도 좋대요? 네, 흔쾌히 찬성하더라고요. 속으론 모르지만. 엄만, 내가 뭐 속다로 겉다로인가요? 우린 우리가 벌어서 일어나면 되지. 다행히 산호군도 이해해주고 참 바르게 키우셨어요 아드님. 아 예, 뭐 그 바르게 바르게 뭘요? 바라요 바라. 이 등신아. 내가 알아서 시킬까요? 네. 뜸약국 괜찮아요? 말만 들었어요. 괜찮으니까 한번 맛봐요. 네.
아, 저 똠양꿍하고 네? 저 아보카도를 먼저 하나 주고 네. 해물탕면이요. 예, 네, 알겠습니다. 분위기랑 맛 반반씩 절충해서 정했어요. 좋아요. 내 생일 아니지만. 별로 전화 오는데 없잖아요. 그러게요. 습관이죠, 뭐. 계속 서운해요? 아까 미안하다고 했잖아요. 얼결에 그랬다고. 서운한 건 아니고요. 내 편인 줄 알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내 편이 아닐 수도 있다. 뭐 그런 생각이요. 아, 내 편이란 말 크게 의미 들진 말고요. 뭐 정확히 표현하려다 보니까. 의미 안 둬요. 사람 인간성 작은 거에 파악될 수 있어요. 사실 나 흔히 말하는 밟고 달았다는 표현 나한테 해당돼요. 눈치로 컸거든요. 엄마 아빠 눈치, 세상 눈치. 문 떨어지고 제덕시 넘어지는데 동생들한테 쪽팔리면 안 돼. 그 생각이 딱 들면서 번개같이 뛰어지더라고요. 나한테 불리하다 싶으면 상대방 어찌됐던 우선 나만 모면하고 볼 거예요, 앞으로도. 인간성 이런데 계속 믿고 동업할 수 있겠어요? 닳고 닳았는지 모르지만 솔직하시네요. 그 솔직함이 닳고 다른 것보다 장점이죠, 훨씬. 실은 삐진 거 아니에요? 서운한 척 삐진 척해서 비치 씨한테 생일 노래 불러주면 풀겠다고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네요. 우리 와인 한잔 할까요? 운전은 어떡하고요? 아, 그렇지. 생일 노래가 그렇게 듣고 싶어요? 그냥 비치 씨 노래 잘할 것 같다는 생각 들었어요. 전혀 못하진 않아요. 아, 끝까지 표정 관리했어야 하는데 그 솔직함에 그냥 가슴이 찡해지면서 남자들이 이래요. 무슨 찡하다는 표현까지. 진짜 찡했어요. 다음에 똑같은 상황 벌어지면 나 밟고라도 가요. 비아냥거리는 거죠? 절대 아니에요. 진심이에요. 와인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? 맞아요. 그 한 잔 마시고 한두 시간 얘기하면 뭐 물 마신 거랑 똑같아요. 시킬게요. 저 하우스 와인 있죠? 네. 두 잔 주세요. 네. 난 이게 안 돼. 이게 왜 안 돼요? 여자는 안 해도 돼요. 여자들 하는 거 별로 이쁘지도 않아요. 나처럼 자아비판 해봐요.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? 난 닳고 닳았고 제덕신 노예예요. 왜 그렇게 생각해요? 지난번에 내가 여자들한테 오빠 소리 못 들어봤냐니까 싹 돌려서 동생한테 실컷 들어봤다고. 그쵸? 여자 두 번 사귀어봤어요. 그때마다 오빠 호칭 들었을 거 아니에요. 바로 인정하면 어디가 덧나나? 내가 뭐래요? 네, 인정할게요. 순간 잔머리 굴렸습니다.
이 맛이구나. 괜찮죠? 네, 중독되겠는데요, 먹다 보면. 글은 잘 풀려요? 글이라는 게 술술 나오진 않잖아요. 한 번씩 막히기도 하고. 그렇죠. 일어나야겠다. 양 찼어요? 그럼요. 오늘 잘 먹었어요. 분위기 만점, 맛도 만점이었어요. 다행이네요. 가요.